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아홉 번째 시간, 별들의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는 우주,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주에 있는 별들과 은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주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는 그 큰 항성들과 은하를 아주 작은 점 하나 정도로 보이게 만들 만큼 우주는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너무나 큰 항성들과 은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고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원을 꿈꾸지만 우주 공간 안에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주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영원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별들과 행성들의 일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빅뱅 이론이 맞다면 우주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 우주의 탄생의 시작과 함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탄생한 것입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100억 년, 수백억 년을 사는 항성들과 은하계의 일대기를 들여다본다니 우주는 정말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은 항성들의 일대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항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질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물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봐야 되고 더 이상 나누어질 것이 없을 때까지 쪼개어봐야 합니다. 1803년 존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설이 드디어 1910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원자의 정체를 최초로 밝혀냅니다. 원자에는 원자핵이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원자핵의 크기보다 10만 분의 1 작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은 대부분 속이 텅 빈 쭉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의 비어있는 공간을 모두 없애면 소금 하나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비어있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저마다의 모양을 흐트러트림 없이 잘 지탱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서 에딩턴은 음전하들이 서로 밀어내는 강력한 청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갱이 쿼크를 발견합니다.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무한히 작은 것들과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의 세계를 밝혀낼 수는 있을까요? 인간은 끝없이 넓은 우주와 끝없이 작은 소입자 사이에서 한없는 방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원자들은 전자의 수에 따라서 그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며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화학적 특성을 확정합니다. 화학은 결국 숫자 노름입니다. 원자 핵은 중력도 전자기력도 아닌 핵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성자와 양성자를 함께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이 되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조건이 바로 엄청난 고온 상태입니다. 태양의 내부 온도는 1570만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온의 조건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이 발생할 때 빛이 생성됩니다. 내부 온도는 1000만도에 이르면 수소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핵 하나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 감마선이 주위 물질에 흡수되었다가 방출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하고 이것이 가시광선의 광자가 됩니다. 태양은 이렇게 고온도와 고압을 50억 년 동안 유지하면서 지구의 생명을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최초의 빅뱅이 일어난 후 별들이 생겼고 그 별들 중에서 초신성이 된 별이 폭발을 하면 그때 발생한 충격파가 성간 물질에 전해지면 성간 운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별의 소멸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주 전체가 동일한 시스템 같이 느껴지네요. 정말 우주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각자가 보유한 질량에 따라 별의 최후가 결정되는데 우주의 은하에서는 평균 100년에 한 번 정도 초신성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00억 년의 은하는 1억 개 정도의 별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별, 항성들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성 폭발의 전제 조건은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의 중심 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별의 중심 핵이 내파되면 이에 중심을 향해 돌진하던 외부는 중심 핵에서 바깥으로 튕겨져 격렬하게 외파하며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초신성의 빛이 은하의 모든 빛을 합친 것보다 밝다고 합니다. 이때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질량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폭발 중심에서 뜨거운 중성자별 하나가 거대한 원자 핵이 되어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보다 두 배 큰 질량을 가진 별은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성자별을 남기며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큰 별의 경우 초신성으로 폭발하고도 남은 질량이 태양의 5배 이상이나 되고 그 남은 질량이 자체 중력이 발동하여 블랙홀을 만들어냅니다. 빛을 내는 항성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구분되어집니다.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초신성 폭발로 다른 별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혹은 블랙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1783년 영국의 천문학자 존 미셸이 최초로 생각해냈는데 당시부터 최근까지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블랙홀을 신축성 뛰어난 천으로 비유하면서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고 블랙홀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난 후 세계는 블랙홀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태양의 미래는 어떨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가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겁니다. 수소가 타고남은 재에 불과했던 헬륨에 다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수소가 타고 내부에서는 헬륨이 연소 중인 상태의 태양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외부가 급격히 팽창하며 그에 따라 온도는 내려갑니다. 태양은 이제 적색 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바깥 대기층은 항성풍의 형태로 흩어져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켜버리고 지구까지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지구 최후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사건은 앞으로 수십억 년 후에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행성들을 이렇게 소멸시킨 태양은 서서히 식으면서 수축하다가 백색 외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은 온기들이 복사로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백색 외성은 흑색 외성이 되어 우주에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최후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왜 연약한 지구에서 너무 늦지 않게 탈출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구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지구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오기도 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소멸해 버릴까요?
과거의 조상들 중 태양을 신으로 믿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블랙홀은 우주의 공간을 비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해서 입구와 출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상상을 했는데 아직 입증되진 못했지만 공간과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웜홀의 존재가 실제로 우주에 있을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는 정말 초현실적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폭넓게 만들어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별들의 인생을 짧게 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우주의 거대한 생성과 소멸의 작용 속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며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왜 있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 이 지구에 탄생하게 됐는지 모호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만나지만 이런 행성들과 항성들과 은하와 우주의 일대기를 들어보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우리가 비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이 전체 우주에서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주와 항성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서 당당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스트레스 받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항성과 은하계와 우주의 인생과 비교하여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